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상! 짜다! 네. 힘 주려고 제가 이렇게 소리 높친 거예요. 네, 힘 주려고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네, 일부러. 네. 왜냐면, 정신 포득 차리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네, 진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어느 강의를 완강해 본 적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만큼은 한번, 그래. 내가 정말 이 고3인데, 내가 뭐 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삼수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내 이 강의 한번 완강해 보겠다. 내 역사에 이거 한번 써보겠다.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그런 첫 마음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꼭 완강할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완강을 향해서 달려보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기원 후 한 천여 년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신라가 천년의 역사니까요. 그죠? 삼국시대의 신라와 남북국시대의 신라까지 배웠으니까 우리가 천여 년의 역사를 배운 거야. 그죠? 우리 지금 2022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천년이 남았네요. 자, 나머지 천년을 책임지는 나라가 바로 고려와 조선이 되겠습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러면 또 대충 또 천년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대충 구성되는구나 라는 큰 숲을 일단 그려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또 좀 들어와서 좀만 더 세분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하라. 네, 죄송합니다. 자, 고려 이렇게 있으면 고려의 시기 구분을 한번 해봐야 돼. 아, 정말 너무너무 이 줄을 잘 거. 자, 고려는요, 일단 뚝 시기를 잘라 봤을 때, 자, 요때가 고려 전기, 그 다음에 여기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그 기준점이 1170년이에요 자, 이 1170년이 어떤 시기냐,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해가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고려 전기, 그 이후를 고려 후기다 라고 해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도 대략 한 500년 역사가 있어요. 좀 안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시기를 다시 좀 나눠보면, 자, 이렇게 또로 나눠보면, 고려 초기, 고려를 이끌었던 사람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호족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호족의 시대가 되고요. 이 호족들이 기득권이 되는 거야.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들의 시대를 우리는 문벌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벌의 시대. 이렇게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중기 나눌 수 있고요. 다시 고려 후기를요 나눠보면요, 이렇게 두둔두둔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니까 무신들이 이제 집권해야지. 무신들이 좌지우지했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무신들이 집권할 때 누가 참 몽골이 쳐들어와. 몽골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그 몽골에 기생하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바로 관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관문세족에 맞서 저항했던 세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신진사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 겁니다. 조선. 아, 그렇게 흘러가네요. 그렇게 흘러가네요.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흘러간다라는 것. 요걸 일단 여러분들 시기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숲을 먼저 보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그 시대를 이끌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호족부터 출발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득권에다 문벌이었다. 문벌이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 무신들 몽골 쳐들어옵니다. 몽골의 병 성장합니다. 권문세족입니다. 그 권문을 밀어냅니다. 그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 세워집니다. 요 틀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제부터 호족의 시대, 문발의 시대, 무신의 시대, 건문세족의 시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자, 먼저 띠딩디딩 호족의 시대. 바로 이 호족과 골품제도의 희생양이었던 육두품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 이름을 우리는 고려라 하라.
네, 이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원래 이 나라를 맨 처음 세운 사람 이름에는요, 태조라는 그 묘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있고요, 태조 이성계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처음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태조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태조 혼자의 힘으로 그냥 나라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 호족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세운 게 바로 고려이기 때문에, 나라 세운 다음에는 그 호족들한테 뭔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눈치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호족들의 입김이 셌어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는 우리가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족 연합 정권. 그러니까 왕권이 좀 약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족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족들의 좀 눈치를 보면서 호족들의 무언가를 줬던 것. 첫 번째가 바로 결혼 정책이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부인은 몇 명? 29명. 29명. 아버님의 부인은 몇 분 되십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요. 와, 부인이 29명이야.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이다. 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 지역에 있는 그 호족들의 딸, 그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족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호족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성, 내릴사자에다 성, 너에게 왕씨성을 주노라. 너는 이제부터 왕씨 패밀리야.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호족들을 어떻게든지 좀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했던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준 것만 아니고요. 아, 견제도 해야지. 그냥 막 풀어주면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심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연대 책임을 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경주. 신라의 마지막 왕이 김부, 경순왕이거든요. 그 경순왕은 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하노라. 너 만약에 경주에서 무슨 반란이 벌어지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심관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했고요. 심지어는 기인, 기인은 뭐냐면 인질 제도야. 인질 제도. 데려와가지고 예, 그의 자식들을 데려와가지고 개성에, 개경에 데려와가지고 이토록 해서 혹시 뭔 일이 벌어지면 쫙 죽이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견제였던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태조 왕건 시대는요, 예, 왕권이 좀 약한 시대였다. 호족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요, 북진 정책을 추진했던 그런 왕입니다. 왜냐면 고려라는 나라, 고려 어디서? 고구려에서.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고려 연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고구려가 차지했던 어떤 그 지역을 차지하게 노라나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북진정책 통해서 서경을 드디어 확보합니다. 서경은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 평양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구려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의해 가지고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거든요. 바로 그 서경, 서경을 중시하는 모습들, 그래서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태조 왕건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해동천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해동천하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고대사에서 배웠습니다. 천신신앙, 천손의식 배웠죠. 그리고 독자적 천하관 배웠죠. 특히 광개토 태왕 때 연호, 영락이라는 열을 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듯이 그것을 계승해서 고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동 동쪽에 천하를 누리고 있다라는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오, 그러네. 고구려의 그 광개토 태왕 때 영락 이런 걸 통해서 천하관을 볼 수 있듯이 고려 시대도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태조 왕건 때의 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조 왕건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 태조 왕건의 뒤를 잇는 왕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무조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그죠? 자, 드디어 칼을 갈고 있는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이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려시대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온 왕은 광종과 고려 후기의 공민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려 전기엔 광종,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가장 처음에 많이 나온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광종! 왕권을 강화하리라. 우리 아빠 호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왕권을 강화하고 말 거야. 드디어 이 광종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노비 안건법,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해체,
해체. 왜? 이 노비들이 군사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체해서 그들을 양인으로. 혹시 너 불법적으로 이 노비를 만든 거 아니야? 양인을 노비를 만든 건 너 불법이지. 이거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 너 노비 아니야?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노비를 안검 조사해가지고 원위치로 돌려놓는 노비 안검법을 시행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손발을 다 잘라놓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또 과거제 시행하는 거. 이제부터 시험을 통해가지고 관리들을 뽑겠노라. 개국공신들 칼싸움하면서 올라온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래 얼마나 힘들겠어. 뭔가 좀 대들어야 되는데 이미 노비 안검법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수족들은 다 잘려나간 상태.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말 안 들어? 그러면 이때부터 그냥 무차별로 그냥 피해. 손에 피를 철철철 묻히면서 숙청 작업에 들어가면서 결국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무슨 왕이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광종이더라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손에 피를 묻혔고 제거할 사람들은 제거했어. 이제 말 잘 듣는 호족들만 남았겠지. 이제 그들과 이제 정치를 이끌어 가야 돼. 이제는 좀 안정화. 아, 이제 그만 피볼래 라고 하는 단계가 온다고요.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건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뭐예요? 조선시 똑같다. 조선시 태조 이성계 엄청나게 나라 세우는데요. 이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다가 결국은 태종 이방원 때 피를 철철철철 묻혀요. 그 단계를 지나서 세종시대, 성종시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똑같아. 역사를 공부하면 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 다음 단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추세와 어떤 흐름일지를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어쨌건 자 광종의 피바람이 불어졌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성종시대가 옵니다. 이제 유학자 최승로가 등장합니다. 이 최승로도 역시 마찬가지 경주 최씨, 육두품 출신이 되겠습니다. 아하, 신라 말기의 추천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 출신이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려 초기에 육두품 출신 최승로는요, 육두품 집안이겠죠. 지금 이제 골프 있는 게 없으니까. 최승로는요, 쉼우 28조를 건의했어. 그랬더니 성종이 이걸 받아들이네. 이게 바로 육두품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통일신라 말기 육두품의 위상은요, 낮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 뛰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골품제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려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와 다르기 때문에 중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다를까? 고대가 경주 김씨들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독점되었다면 그래도 중세 고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발전의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범위가 넓어졌을 때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 역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경주 김씨들의 세상에서 이제는 좀 다양한 성씨들에 의해서 옛날에는 경주 최씨들의 의견이 묵살되었지만 이제는 경주 최씨들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시대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무엇이 넓어지고 있다?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성종은요,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이고요. 이 28조 속에서 바로 이때 이제 이 최승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배아, 외관을 파견하소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라는 이야기하거든요. 왜? 바깥 외자예요.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호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거든요. 호족 정리됐잖아요. 이제 그 속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얘기죠. 지방관은 뭔데? 바로 왕의 오른팔이야. 왕의 오른팔. 이제 왕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을 이 지방관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관이 뭐 전국에 파견되지 못하고요. 12목에만 파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파견된 시점은요. 조선시대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된 시점으로 조선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도 역시 나름대로의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기는 있었다. 이런 것들을 봐 최승로의 심의 28조 외관을 파견하소서를 통해서 나온 지방관 파견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육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육부. 이성육부는 뭐냐면요, 요거 사실 이제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에서 따온 건데, 중서성 문화성을 합쳐가지고 중서 문화성 하나 만들어 놓고 상서성 그대로 있고 있어요. 이성을 만들어 놓고 이공호영 예공, 이공호영 예공이라는 육부를 만들어서 이성육부체제 중앙행정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성육부라고 하는 거. 지금도 왜 뭐 산업통상부도 있고 뭐 행정안전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처들의 이름을 이성육부라고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이성육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만의
학자적인 기구도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도병마사. 도 관련된 이야기죠. 뭐를? 병마사를. 병마사 오늘 병 군인들과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국방과 관련된 느낌이 드시죠? 고려시대가 어떤 나라냐면 늘 끊임없이 외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10세기, 11세기 거란족이 쳐들어왔고 12세기 여진이 쳐들어왔고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왔고 14세기 홍건족과 외거처럼 늘 쳐들어왔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병마사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국가와 관련된 군대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도병마사다. 근데 워낙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 행정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병마사에서 모든 것들을 대충 모든 것들을 대략 해결하고 처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모든 권력은 도병마사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도병마사는 고려만의 독자적 회의 기구였다.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목도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목, 뭔가 국가의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식을 처리할 때 목, 차례 목자, 차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그 즉위식을 거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라는 뜻이에요. 이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이 고려의 어떤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려는 여러분들 언론기구가 있었어요. 배아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된 대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이어질 겁니다. 삼사, 조선의 삼사,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인데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그런 언론기관, 왕권을 견제하고요 신하들을 또 이렇게 감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대간이라는 지도 고려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사 나오니까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뭐 관리 감찰이겠구나. 예, 낭사, 네, 이런 건 이제 낭사와 어사에 모여가지고 대간의 역할을 하면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계를 담당하는 삼사가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고려의 삼사와 조선의 삼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려의 삼사는요 언론 기능을 하지 않아요. 고려의 삼사는 말 그대로 회계만을 담당합니다. 네. 국가 예산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기능만 담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선의 삼사는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합쳐서 우리는 삼사라고 하는데 이 삼사는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바로 이 대간들이 하는 역할을 조선의 삼사가 하고 있더라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언론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 서경, 복막 뭐 이런 게 있는데 서경은 뭐 이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안 하면 이게 통과 안 돼. 봉박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편지 붙여 다 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고려가 이성 6부로 중앙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독자적 회의기구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더라. 그리고 언론 기능이 있었고요. 회계를 담당하는 이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지방에는 제가 치비모에 파견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자, 이후에 이 목이 정리가 돼가지고 오도 양계. 근데 오도는 행정을 좀 중심으로 하고요. 양계는 군사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죠. 조선 같은 경우는 팔도 아니겠습니까? 조선 팔도는 모두 행정과 군사를 다 함께 담당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도와 양계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오도, 그다음에 군사를 담당하는 양계. 양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과 이 동쪽. 북쪽에는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를 이제 북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쪽은 외적,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이 동계. 해서 양계를 결성하는데 이게 양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방의 어떤 중요한 그 요지 역할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진 않았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방관에 일부만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파견되었는데 일부 그럼 대부분은 파견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 파견 안 된 지역은요 바로 속군과 속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그 군과 현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속군과 속현은. 그리고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인물이 바로 향리더라. 향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려의 향리는요 상당히 조선의 향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향리 이방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히 이거 사극에서 보여지고 있는 조선의 향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위상이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려의 향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속군과 속현 그리고 향부곡소를 다스리는 실질적 세력이기 때문에 향리는 힘이 세다. 고려의 향리는 힘이 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고려 향리와 조선 향리의 차이점임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군대입니다. 중앙군은 2군, 6이고요. 지방군, 뭐 주연군, 주진군 있다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하 성종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종 때 오면요, 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려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세팅이 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아. 태조 때는 참왕권이 약했는데 광종 때의 피해 숙청을 범해서 드디어 이제 성종 때 와서 안정화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어느 시대로 넘어가야 돼. 가볼까요?